자,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태계이양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동야승에 보면은 단군 시대는 증명할 수 없고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삼국시대 이전은 별로 논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 기자가 와서 겨우 우리가 문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곡도 그렇습니다.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우린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단군은 상고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자치통감이라고 해서 흰치어 선생은 위서라고 봅니다. 자치통감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쓴 자치통감을 보고 배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운 게 아니고요. 중국 역사를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만약에 지금 아이들에게 중국사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역사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전혀.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